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정지훈입니다. 먼저 좋은 기회를 주신 K바이오엑스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주로 연구한 분야는 신경방성 통증이라는 질병인데요. 첫 번째로 이 통증 자체의 기전을 연구하기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뇌의 변화가 어떻게 통증을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정서적인 현상으로 이어지게 하는지 연구했습니다. 현재는 이 연구의 후속으로 공감 기능에 대해서 연구 중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뇌의 패턴을 바탕으로 통증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 중에서 첫 번째 연구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동물의 뇌를 스캔했고요. 통증을 조절하는 영역인 페리아케오닥탈 그레이에서 일어나는 기능 저하가 신경방성 통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메타보트로픽 글루타메틸 리셉터 5라는 물질이 관여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알아낸 것은 이 물질이 정상 동물에서는 라이간드 결합과 무관하게 평소에도 항상 활성화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활성이 사라지는 것이 병적 통증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즉, 이 물질은 통증에 대해서 온, 오프 스위치처럼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스위치를 끄게 만드는 분자적 기전이 뭔지도 알아낼 수 있었는데요. 항상성을 조절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는 호모어 단백질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는 굉장히 흥미로운 발견인데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극이 뭐냐에 따라서 통증인지 아닌지가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연구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평소에 감각을 정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이 영역의 통증 조절 기능이 항상 켜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만약에 이 스위치가 꺼진다면 우리는 아프지 않은 자국이 들어오더라도 아프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 기법들을 썼는데요. 일부이나마 소개하자면 PET을 사용한 뇌 스캔을 하기도 했고요. 패치 클램프나 유닛 레코딩 같은 전기 생리학적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분자 생물학적 분석, 유전자 조작, 칼슘 이미징, 그리고 그밖에 계산과학적인 기법들을 많이 사용해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표시해 놓지 않았지만 현재 제가 속해 있는 연구실에서는 투포톤 현미경을 사용한 인비보 칼슘 이미징 테크닉이 이제 주력이고요. 옵토제네틱스나 케모제네틱스로 신경계의 활성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머신러닝 기법을 동원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실험 기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동물 행동 실험 기법을 기본적으로 수행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공동 연구는 언제나 환영하고요. 분함 없이 편하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